잠깐 간단하게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생체 전자파는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어요. 좋은 파를 그냥 알파파라 그러고 별로 좋지 않는 파, 베타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로 유지될 때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파파를 유지하는가가 특히 환자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뇌파. 뇌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뇌파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악령이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자꾸 베타파 또는 심할 때는 감마파까지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당합니까?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런 과학적 그 원리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여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치유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그 힘, 그 에너지를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 이를 주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불어넣으셨다는 건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의 내용은 내용이 바로 생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속에 진선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를 아는 것이 힘인가?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 속에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그 다음에 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선 속에 있는 생기, 힘, 에너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 미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때,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서, 결국,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진선 미 속에 있는 세 가지 힘이 조화롭게 섞이면 그것은 사랑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섞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알파파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특히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제일 많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참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경 반대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파도 바뀌지도 않고 유전자에 아무런 새로운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그 뜻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뭐 예수님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복잡 그뭐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유전자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하나의 뭐 기정 사실일 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랑인가를 얘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가 좀 길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항상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뭡니까? 이게 자꾸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 가는 데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나타나면서 항상 트집을 잡습니다.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이런, 맨날 쓰고 뭐 하는,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서기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성경 박사지, 막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율법대로, 선지자의 글대로, 그대로 아주 철저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을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종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존경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뭐 쉬운 말로 하면 트집을 잡아요. 항상 점잖은 말로 하면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결은 무엇과 무엇의 대결인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러 오셨다?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어.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칠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와서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키는 거는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여자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돌로 안 쳐 죽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고 와.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돌을 든 바리새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돌을 땅에다 놓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문둥병 환자를 아무도 만지면 안 돼. 예수님 어떻게? 그건 율법에 어긋나요. 만지면 안 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38년 된 환자를 다 고쳐주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럼 안 돼. 그건 율법대로 율법이 안 돼. 그 예수님은 자꾸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기한테 저 녀석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폐하려 왔다. 그 중요한 모세율법을 어떻게 안 지키고 우리 보고도 뭐예요?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를 가운데 놓고 율법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막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운데 놓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라면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부를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구약 성경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내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차, 율법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관들이 하늘같이 섬기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저 어떤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끈끈 사사건건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부딪히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이건 이제 알아야 사복음서를 통하여 계속 나오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딪힘을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대로 때려 죽여서 가서 돌로 쳐 죽여서.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니까 이번에는 누가 사도 바울을 또 죽일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과 자 모세 대결이다. 자 신약 성경은 모세 대결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모세, 모세의 율법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모세 그러면 율법을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뭐 예수의 뭐 사랑. 예수의 사랑의 대결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생략하면 목과 못에 대결이다. 대결이다. 율법과 사랑의 대결이다. 율법과 사랑. 아시죠? 율법과 사랑의 대결이다. 그런데 사실상 율법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자,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랑을 완전히 가르칠 수가 없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낸 것이 아닌데 드디어 마침내 내가 와서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왔다. 와, 이땐 짝짝짝짝.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뭐다? 그 율법에 무엇이 두 글자로 합시다. 하나님 율법에 땡땡이 사랑이다. 이렇게 땡땡 속에 글자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완성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맨 무엇은 한 글자, 무엇은 사랑이다. 예, 네, 끝이야. 예. 네. 네. 사랑의 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르침 속에, 그 로마서라는 책 속에, 율법의 완성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세 율법의 끝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아직도 저도 오랫동안 그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랫동안 헷갈리고 살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 그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 끝. 그렇죠.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예, 네, 요한 때까지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불완전한 율법은 유효했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요한 다음에 예수 아닙니까? 내가 왔으니, 그 율법,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었다. 내가 그 불완전한 율법을 뭐 내주러 왔다? 끝내주러 왔다. 이렇게 돼요. 참 멋있는 거예요. 끝내주러 왔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그 속에, 그 다 이루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들의 무조건적인 구원이 들어있어.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불완전했던 율법으로서, 또는 계명은, 십계명은, 이렇게 말이 좀 많았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 그 사랑하라는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네. 불완전했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불완전했던 율법은 사랑으로 어떻게 끝내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좀 뭐 어떤 기회가 있었냐고 하면 이제 제가 목사님이 한 150명 한 될까 그렇게 모인 데 가서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난 그 간증을 하는 자리에서 사실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게 한 성경절이 뭐냐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때문에 제가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뭐요? 배웠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저는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 율법은 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식일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거를 지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이 된 거. 그거는 율법을 폐하시지 않는다는 것만 뭐예요? 듣고. 근데, 왜, 뭐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죠. 예.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어. 아.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나, 살인하지 말라, 둘, 도적질 하지 말라, 셋, 탐내지 말라, 넷, 네 개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 여섯 가지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 계명은 다 지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모르고 안식일 교인이 됐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사님들에게.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그 목사님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뭐 하러 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 제가 놀랐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다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은 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안식일에 일했어요. 율법 어겼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도 또 안식일에 뭐예요? 이 안식일에 짐 가지고 댕기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환자기도 그렇게 또 시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식일인데만 너 왜 짐 가지고 짐 들고 가냐? 그 바리새인들이 야단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들고 가라 그래서 저는 갑니다. 율법 어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네,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박수. 이렇게. 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 트집을 잡았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제 이제 세리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국세청, 국세청, 세금 걷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였어요?
로마 제국이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뺏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다 전산 시스템에서 누구 수입이 뭔지 다 알잖아. 그런데 그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그 국세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해서 세리장 그리고 세리장 밑에 세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로마 제국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압제를 당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열 받아 죽겠는데 자국민이면서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세리가 돼가지고 자국민들의 돈을 뺏어서 자기도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고 로마 정부에서는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두둑하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아주 부자들이었어. 미워야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 증오의 대상. 그리고 이 죄인들이란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전과자들이나 이제 그런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예배를 보러 교회를 가도 그것들도 보지도 않고 너희들은 교회 와봐야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뭐예요? 너희들은 교회 나갈 소용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교회도 못 가.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죽음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절망적인 인생들이야.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 가서 교회 지도자의 설교는 들어봐야 그냥 절망만 더 하고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봐야 소용이 없어. 가봐야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런 나쁜 사람들을 뭐야 틀림없이 형벌을 주실 것이고 결국은 죽어도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갈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세요. 모든이에요. 모든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는 거야. 뭐 하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아주 듣고 싶어서 가까이 나와. 목말라 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딱 앉아가지고, 듣는다. 왜 이렇게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다 모여,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처럼 아무리 죄가 많고 나빠도 하나님은 너희들도 아무 조건 없이 꼭 다른 사람들하고 꼭 같이 사랑하신다.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셨다 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유전자가 팍팍
켜지고 희망이 생기고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쫙 몰려드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면 이거는 아니잖아. 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어? 아무리 악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와, 생전 처음 들어보던 얘기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상에 음식을 같이 먹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한 통속이라는 말이에요. 한 통속 아니면 밥 같이 먹어요, 먹어요. 밥 먹을 때 보면 통속들끼리 올려서 먹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방인, 특히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밥 먹는 거, 집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해서는 안 될 게 뭐, 집 안에서 하룻밤 자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해요. 박수!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율법 안 지키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왜, 그 세리들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해요. 밥도 먹고. 율법, 그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된다,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다 불완전했던 율법이야. 그 율법은 그들도 사랑하라는 율법이야. 그게 완전케 된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우리들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율법 안 지키잖아.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바로 이거는 죽여야 됩니다. 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킨 놈 죽여야 돼. 왜? 율법에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그래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느냐? 자, 그 이유가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얘기입니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이방인들,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한다. 왜? 얘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양치기 목자인데, 얘들은, 나는 목자로서 얘들을 잃어버린 목자다. 그래서 나는 이 양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양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왔다. 그 얘기예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뭐예요? 이런 못된 놈들은, 이런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런 못된 놈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다. 잘라버리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불완전한 거야. 나는 그 모세 율법을 불완전한 부분을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잃으면입니다. 잃으면.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잃었다. 그리고 잃었기 때문에 찾는다. 그럼 그거는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하면 뭐예요? 안 찾지 뭐. 그거 없어도 돼. 예수님에게는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중요해. 그냥 팽개칠 수가 없어. 왜? 내가 나에게 중요한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잃으면, 그리고 또 그, 뭐요, 잃은 것을, 잃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에서 또 잃었다는, 자꾸 잃은 얘기가 나와. 바로 그 다음 얘기는, 그, 아주, 가치가 많이 나가는, 그, 동전, 은전이죠. 그거를 어떤 여자가 잃어버렸다. 다 곱게 잘 보관하려고. 그 뭐라 그러면 되나. 비자금. 다 그 10개 중에 한 개가 떨어져서 안 보여. 중요해. 찾아야 돼. 자.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온 그 지역을 댕기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걔들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걔들은 나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찾으려고 그런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한 인간이 그렇게 나쁜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오받고 분노를 일으키는
나쁜 인간이 그 증오를 받는 그런 사람임이면 나쁘죠, 그렇죠? 아주 못됐으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지.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못된 그런 사람들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양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호주 멜번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이 뉴스타트 세미를 하면서 그때 제가 묵었던 집이 폴란드 원로 목사님 집이었어. 그 폴란드 음식이 한국 사람 입에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 폴란드에도 만두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폴란드 말로 비록이라 그래, 비록이. 아, 맛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요리를 아주 잘해. 그래서 참 재밌게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 집에 묵었는데, 그 목사님의 과거가 어떠냐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와서 그 폴란드 청년들을 완전히, 뭐요, 제일,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총알바지가 되겠대. 그러니까 독일군에 끌려갔다 하면 그건 죽는 거래. 그래가지고 폴란드 젊은이들이 도망을 많이 갔대요. 그 도망을 산으로 막 얼어 죽을 뻔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양떼가 있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양을 치고 밥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한 뭐, 4, 5년을 살다가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치기 경험이 풍부해. 진짜 목자를 했어. 그래서 제가, 아,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양들은 주인을 어떻게 해? 철저히 주인을 따라다녀요. 왜?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주인이 안 보이면 뭐 무서워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뜯어먹고 주인 응?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꽉차같이 따라댕긴다는데 어떻게 양을 잃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죠. 그 양은 절대로 도망 안 간대. 목자로부터 도망을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런데 양이 한 100마리가 되면, 100마리 정도 되면 꼭 한두 마리씩 꼴통들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그런 양을 검은 양이라고 그래요. 아, 색깔이 안 검은데도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흰 양들하고 그래서 블랙 쉽이라고 불러요. 블랙 쉽.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아주 타고나기를 꼴통으로 타고나가지고. 그래서 양들이 이 버섯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들도 코가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람, 버섯 많은 곳으로부터 바람이 싹 불어오면 버섯 향기를 그렇게 즐긴대. 그러면 이제 꼴통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양들은
그냥 냄새만 즐기고 목자가 글로 데리고 가면 가지 자기들이 자기들 뜻대로 가는 놈들은 없대. 없는데 그 꼴통 새끼들은 토끼인데요. 그래서 아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말은 양이 뭐예요? 토끼였다는 말이야. 야, 그거를 깨닫고 저는 참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 꼴통 너무 새끼가 토끼였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잃었다고 그래요. 토끼 놈을 자기가 잃었다고. 와,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제가 목자였으면 그 토끼 새끼라고 그러지. 그 잃어버린 것 토끼여도 목자는 예수님은 토끼 놈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놈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해. 꼴통이라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착한 놈들, 절대로 안 토끼는 놈들 아흔 마리를 어떻게 놓고 여러분 그 토끼인 꼴통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돼서 어떻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지구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토끼 놈들 찾으러 왔다. 박수? 네, 박수.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아 이렇게 보면 그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찾도록 찾아 뭐예요? 다니지 아니야. 이야. 제가 목자였으면, 아, 그 새끼는, 본질적으로 꼴통이니까, 찾아봐야 또, 뭐예요? 토끼일 수도 있고, 그 자식 관리가 참 힘드니까, 그냥, 에이, 못 찾으면 못 찾는 거고, 그래서 찾도록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본다? 대충. 여러분,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석 한 구석마다 사랑, 나는 걔들 사랑한다. 난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표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토끼놈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어때요?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라 뭐요? 찾도록 찾아야 돼. 찾도록 그 다음에 찾아 보지가 않고 찾아 뭐요? 다니는 거야. 찾아 다녀. 와 목자는 벌써. 4시간을 찾아댕긴 거예요. 안 보여. 배고파야 안 고파. 배고파. 열받아야 안 받아요. 열받아. 그래도 탁.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니까 드디어 저 멀리서 아 저기 있어 가보자. 가보니까 자식 뻘꾸댕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제가 목자가 되면서 어떻게 이놈의 새끼 늦다 말면 지금 내 시간을 보세요.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어떻게 신경질 절대 안 낸다니까. 그렇게 밥도 굶고 피곤하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즐겁다 이 말이야. 찾은 즉 찾게 되니까 이 자식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요? 이 자식도 지금 못 먹고 뻘꾸댕이 빠져가지고 버섯도 못 먹고. 그래서 야 인마, 자, 너 걷기 힘들지? 어깨에 뭐요? 매고. 그러니까 가장 못된 놈을 최상으로 대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알아야 내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뭐예요? 없도록.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도 내가 정말 악했는데 진짜 나같이 악한 놈을 하나님 사랑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율법을 자기들 가르침대로 잘 듣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만 천국을 보내주시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세뇌가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조건적 세뇌로부터 우리들을, 특히 죄인과 세리들을 자유케 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이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즐거워 어깨매. 그렇게 자기를 고생시킨, 목자를 고생시킨 양을 찾았으니까 어깨매고. 정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다.
착한 양들은 이런 대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무슨 양을 찾았노라? 이런 양이래. 끝까지 이런 양이래. 이런 양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양이었고, 우리는 뉴 스타트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내가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악령들은 됐다고 웃기지 마. 자꾸 우리를 다시 땡겨내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됐다고 이 말씀을 봐. 탁 그러면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함께 회복되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